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예전에 앞으로 사육을 위한 준비로 장비와 어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편은 락과 샌드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샌드는 날바닥이어도 괜찮고, 샌드를 넣을 경우에는 1에서 2cm 정도로 넣는 게 좋습니다. 샌드는 pH 관리를 해주지만 없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니니까 취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레더나 LPS 종류와 다르게 아크로 같은 경우 락을 중요시하는 리퍼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덩어리 락보다는 퉁글 락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로는 아크로는 밑동까지 수류가 원활히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닥 면적이 적은 퉁글 락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크로를 배치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배치할 수 있어서 여러 이점이 있죠. 다만 꼭 퉁가락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락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덩어리락으로 한 이유는 단순히 퉁가락보다 저렴해서 세팅한 거지, 동일한 가격이라면 저 역시 퉁가락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락을 세팅할 때는 역시 높이가 중요하죠. 락의 최대 높이는 어항 높이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가 좋습니다. 스태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면 20cm 정도 혹은 더 높게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높이까지 감안해서 락의 높이를 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닥에 닿는 락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먹이가 끼어서 부패가 되면 뉴트리언트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락을 보면은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습니다. 이제 개념 부분인데, 운영이라기보다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아크로의 권장 물성치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알칼리니티는 7에서 8 혹은 이제 9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칼슘은 380에서 440, 마그네슘은 1250에서 1450, 포타슘은 390에서 410, 질산염은 0.5에서 5, 인산염은 0이 아닌 0.03 이 사이가 되겠죠. 근데 물성치는 말씀드린 이제 파라미터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되는데, 꼭 수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성치를 체크했는데 칼슘이 380이라고 해서 꼭 올릴 필요도 없고요. 항상 380을 유지하면 됩니다. 항상성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질산염과 인산염인데요. 질산염과 인산염은 절대적으로 0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조금이나마 있어야 됩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이 0이 되면 아크로들은 말라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바닥으로 넓어지는 러너가 하얗게 된다거나 갈변화되는 개체가 발생하거나 혹은 폴립이 위축되고 티인이 오게 됩니다. 물론 질산염하고 인산염을 0으로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건 예외이니까 되게 그냥 평균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질산염과 인산염은 어쨌거나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요. 질산염하고 인산염 둘다 높은 경우에는 카본소스와 박테리아를 도징해서 낮추면 되겠죠. 보통 꾸준히 도징하게 되면은 인산염이 먼저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산염이 0이고 질산염만 높은 상태라면 우선 카본소스 도징을 중단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인산염을 올리고 싶고 질산염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 배설물이 있다면 그냥 놔두거나 브라이트웰의 네오포스와 같이 인산염을 별도로 조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데드락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혹은 폴립 부스터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 먹이에도 어쨌든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질산염이 0이고 인산염만 높은 경우인데, 이때도 동일하게 카본소스는 중단하시고요. 인산염 제거제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인산염 제거제는 보통 이제 포스반이라고 많이 불리고요. 리액터로 제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브라이트웰의 네오니트로를 별도로 도징해서 질산염을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본소스를 다시 도징을 해서 낮추면 되겠죠. 참고삼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순 질산염이나 인산염 첨가제를 넣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어항은 빈 영양화 상태로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로들 역시 빠르게 소비를 하고 있어서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도징을 해야 하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도징하는 경우에는 폐사의 지름길이니까 꼭 권장량만큼 꾸준히 도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산셀러와 산호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 역시 잘 모릅니다. 단순히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주산셀러는 산호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공급합니다. 주산셀러는 여러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공생조류라고 불린 만큼 산호에 공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블리칭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산셀러가 생존하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과산화수소를 방출합니다. 산호는 이것은 해로운 녀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산호는 하얗게 되면서 블리칭이 됩니다. 주산셀러가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조명이 너무 강하면 블리칭이 오고 반대로 조명이 너무 약해도 블리칭이 온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주산셀러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산호는 직접 먹이를 받아 먹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주산셀러에 줍니다. 그럼 주산셀러는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걸 대부분 다시 산호에게 전달을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80%고요. 두 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데 비율상 2%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아미노산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아미노산은 산호가 직접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 제품을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따로 보증을 하는 이런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미노산은 이게 복권을 도와주기 때문에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만 넣는 게 좋겠죠. 산호는 80% 이상의 에너지원을 주산셀로부터 받고 나머지 20%는 직접 섭취를 하는데요. 따라서 아쿠를 사육해야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먹이를 공급해 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주산셀러가 산호로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말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 이 20%는 산호가 직접 섭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먹이를 도중하지 않아서 아쿠로가 직접 섭식 활동을 하지 못하면 2, 3개월 이내에 말라갑니다. 그리고 주산셀러는 갈색인데요. 주산셀러가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되면 주산셀러의 양이 많아지고 이는 곧 산호가 갈색으로 변하겠죠. 같은 의미로 주산이 잔뜩 껴서 똥색된다라고도 합니다. 주산셀러의 양이 0부터 100으로 기준을 잡자면요. 60에서 70 정도라고 하면은 앞으로 색상이 진해지고요. 반대로 30에서 40 정도 되면 파스텔 톤으로 조금씩 연해집니다. 그리고 0이 되면 당연히 블리칭 되고 산호는 죽겠죠. 주산셀러를 다루려면은 결국 처음 언급한 질 인산염의 컨트롤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 조명이 이제 중요한데요. 조명의 방향은 락의 눈다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번 편 역시 분량 조절에 좀 제가 실패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다음 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크로를 고르는 방법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